안녕하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밑졸입니다. 은사님 인사가 조금 특이하시네요. 그냥 인사를 좀 바꿔볼까 했는데 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아, 네. 띄엄.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거요, 지금 맵이나 이거 저희가 이번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맵이나도 저기 그 플로리디티처럼 네. 가을에 정말 색깔을 딱 나 가을이야 하는 아이. 예쁘죠? 라인 타는 애들. 네네네. 예쁘죠? 그것도 여기 오늘 또 안다자리. 네, 여기다가. 자, 저는 에뜨리얼. 저 이거 처음 키워봐요, 사장님. 이거 네. 가격대 대단했던 아이예요. 아, 그래요? 예, 얘가 노르스름해지면서 네. 색깔 진짜 예쁘게 들어요. 사과꽃 색깔처럼. 사과꽃? 뭐라 그래야 돼? 미안. 사과꽃은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색깔 아직 못 봤죠? 네. 봐봐요. 아, 사과꽃. 얘가 처음에 그 말간 교배종 같이 아, 그런. 네네네. 자, 11.5cm. 저는 요 캐릭분. 귀여운 아이. 귀여운 아이. 요거 우리 두 번째 캐릭 팔 때 많이 했죠? 10cm짜리. 네. 아껴뒀던 건데. 그렇지. 우리 밑조리님은 그때 이제 구매를 했던 건데요. 네. 아껴뒀던 거. 아껴뒀던 거. 우리 밑조리님도 요즘 분갈이철이라서 분갈이 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갈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진짜 다들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여름 내내 참았다가 네. 많이 하셔요, 지금. 사장님, 이거 에뜨리얼은 뭐 네.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사장님? 네, 걔가 입장이 좀 얇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위에서 상면에서 물 주니까 아, 네. 그냥 녹더라고요, 여름에요. 아, 여름에? 네, 그리고 살균제, 네. 이렇게 방제할 때 네, 네. 살균제에다가 네. 그 닿으니까 그 화상을 얼른 입더라고요. 아. 그럼 되도록이면은 상면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아, 진짜 여리여리하네. 어우, 이제 손 대면 부러질 것 같다. 이런 애들 너무 무서운데. 엄청 여리. 내가 가슴 아파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줄 가슴 아파서. 이렇게 네. 됐어요. 아. 이게 작년에 진짜 비쌀 때 네. 애들을 사갖고 이게 작년 9월에 식재한 거예요. 딱 1년이네요, 사장님. 그러네. 네, 지금 9월이잖아요. 너무 안 컸다. 그러네. 근데 요렇게 그때는 진짜 비쌌던 아이가 지금 요렇게 가격대가 네. 저렴하게 2만 원대가 됐는데 네.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아, 어떡해. 속상해. 그러니까 이게 살균제랑 네.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약해라고 보다는 네. 우리 아이는 진짜 화상 입었어요. 아 뜨거 데폈어요.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많은지 아세요? 아유, 잘났어요, 진짜. 저 진짜 못난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나 또 해. 죄송합니다.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 화상 입히고 그렇게 점박이. 우리 아들이 뭐란지 아세요? 엄마. 애들이 왜 다 달마시안이 됐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래서 그 아이들 어김없이 파보잖아요? 물이 정말 많아요. 제가 물을 주고 이 차강하는 걸 깜빡하고 제가 잠깐 그 서평대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잠깐, 그게 정말 5시간 차이였어요. 그 5시간 만에 초토화돼버린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말 맞다나 까맣게 다 전박이 일어나서 달마시안 된 아이는 밑에 물이 듬뿍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에뜨리얼처럼 이렇게 네. 된 아이는 삶아진 아이. 그러니까 삶아졌다기보다 화상 입은 아이. 겉에만. 제가 이번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많이 우울합니다. 우리 사연이 요즘 엄청 속이 많이 상하세요. 네, 저 너무 우울해요. 왜냐면 진짜 우리 아들이 엄마 왜 이렇게 달마시안 됐어요 하는데도요. 진짜 걔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조용히 해, 이 미친놈아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옆에 가면 안 돼. 엄마 옆에 다 접근 금지래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거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애칭처럼 그쵸? 등짝 딱 때리면서 예쁠 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네. 진짜 우리 아들한테 아니 애정표야. 네, 저 애정표는 조금 과격하게 하는데 귀여워서 우리 아들 이제 귀여울 때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 후배님들 듣기 싫으신 분들은 어우 아들한테 그렇게 막 이쁜 말 해야지 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웃어요. 웃으면서
그 다부 아들이 그런 데잖아. 응. 엄마 욕 더 해줘 그런 데잖아. 엄마가 욕 좀 해줘. 어. 이런데요 막둥이. 어우 흉내 지금 흉내 냈어? 막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엄마가 이제 그러면은 재밌어가지고 자꾸 저를 건드려요 깐족깐족.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하고 싶어. 응. 근데 아 진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사장님 엄청 속상하시지. 아 근데 진짜 속상했어요. 근데 제 탓이에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디 갈 때 외출할 때 불 주고 가지 마세요. 문 닫고 가지 마세요.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고수니 뭐니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의 실수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를 그렇죠. 일부러 한 건 일부러 한 게 아니죠. 네. 모르시냐 잠깐에 실수죠. 그냥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집에 갔다는 마음이 들떠가고 너무 들떠가고 아 우리 엄마 보러 가야지. 그냥 엄마 줄 거는 바리바리 싸갖고 그래서요. 제일 말짱했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엄마 주려고 차 안에 트렁크에 실어놨던 다육이가 진짜 말짱한 거 있잖아. 그렇죠. 걔는 가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가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짝꿍한테 그랬어요. 이 애들 왜 말짱한 줄 알아? 엄마 주려고 차에 실어놨던 애들 말짱한 거야. 그랬어요. 그러네. 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매년 반복하는 짓이라고. 참나. 저 딱 가을에 이맘때요. 항상 반복을 해요. 뭐 농장 가면서 차가워 안 해놓고 간다든지 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내년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알면서 하는 짓이에요. 제가. 그러니까는 우리 고객님들도 다 알면서 뭐 옥상에서 키우신 분들 그거 모르면서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근데 진짜 안 잊어버리면은요 저녁에 저 진짜 그 다음날은요 벌떡벌떡 잠이 안 와서요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일어났어요. 내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근데 지금은 웃어요. 지금 쳐다보면서 그래 어떡하겠니 그러면서 웃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님들한테 지금 애트리얼도 작년 1년 된 아이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1년 된 아이 이렇게 했어요 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애트리얼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저 색깔 안 들잖아요. 그러네요 사장님. 네. 그럼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물듬은 얼마나 오래돼야 그 사각국도 물 진짜 안 들어요. 색감 안 들어요. 네. 라인만 타더라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빨간의 옆에 그린 색깔 좀 놔두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우 얘도 입장이 예쁘게 생겼네. 엄청 예뻐요. 네, 엄청 예쁘게 생기네구나. 예쁘죠. 그래서 그냥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그린 색깔 옆에 빨간색도 있고 또 핑크도 있고 또 그린 색깔이면 어때? 또 화분이 쨍하면 맞아요. 되잖아요. 우리 고객님 한 분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어머 고객님 너무 괜찮다 제가 그랬어요. 그 고객님 마인드가 너무 괜찮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 다 그린 색깔에 전부 다 초록이에요. 화분이 쨍해서 이뻐요. 그래서 사장님 저는 화분 항상 밝은 색으로 골라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고객님 마인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네. 왜냐면은 저 같아도 남들은 다 예쁘게 물들이는데 내 건 물도 안 들고 이러면 힐링이 안 되잖아. 네. 근데 그 구매자님은 네. 또 그렇게 예. 그 생각의 전환이 진짜 멋지신 분이네. 네. 그래서 어머 언니 괜찮은 생각이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사장님 저 화분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전에 이 캐릭분 사셔갖고 네. 쫙 세워놓고 저한테 사진을 주셨더라고. 아 진짜요? 너무 식재도 잘하시고 식재도 잘하시고 엄청 내가 그래서 엄지척 우리 고객님 식재도 잘하시네 그리고 제가 칭찬해드렸어요. 진짜 다 고수님이셔. 그러니까 다 고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겸손하셔. 잘 배워서 그래요 또 그러셨다고. 저 다 했어요 사장님. 대박. 아 나 사장님보다 더 먼저 한 거 처음이다. 잘했어요. 코딱지 하나 하면서 맨날 사장님 기다리시게 해갖고 기다리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죄송했거든요. 아 완전 대박. 얘도 또 흙을 또
흙을 어디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요런 아이는 살짝 드세요. 네. 그리고 요렇게.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어차피 맵이나도 식재할 때 많이 떨어집니다. 맵이나 금도 그렇고요. 맵이나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진 자리에서 새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새꾸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맵이나도 새꾸를 참 많이 내주는 아이거든요. 그래갖고 얘를 진짜 저는 요만한 데다가 가득 키워본 적이 있었어요. 아~ 지금 시집 보내고 없는데 네. 이제 짤뚱해지면서 네. 진짜 예쁜 아이. 정말 걔 시집 보내기 너무 싫었었어요. 제가 2년 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색감도 엄청 예쁘면서 그건 순딩이에요 얘도. 오,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순딩인데 한 가지 이제 얘도 이제 물을 상면에서 맞았을 때는 이렇게 꼭 여기가 노르스름해지면서 반쪽씩 굵다. 아, 맞아 맞아.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아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상면에서 물. 그러면은 저는 이런 아이 애들이야 같은 애들은 저면간수를 저면간수를 보내요. 저면 그리고 이렇게 얘처럼 물 줄 데가 없는 아이들은 네. 뾰족한 케첩병이나 우리 고인들 다 갖고 계시잖아. 우리 매녀들 물줄이 끼죽한 거, 쪽빛한 거 그런 걸로 요 가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주세요. 딱 꽂은 다음에. 네네네. 네. 저면 싫으신 분들은 네네. 저면도 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쩌다 하는 게 괜찮은 거지. 그리고 요즘 깍지가 사장님 많이 없어졌어요 하시는데요. 깍지 그거 없어진 거 아니라 밑으로 숨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깍지가 많아서 고생했던 화분 이제 위에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네. 집에 계신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살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끝난 게 아니네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하시는데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가서 지금 알 낳고 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살충제 물이라도 살짝 연하게 타셔서 한 번쯤은 얘를 시들시들하게 하신 다음에 저면을 한 번씩 시켜서 밑에 있는 유충까지 죽게끔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네. 그거는 농약사 가시면은요, 농약사에서 요만한 조그만한 이제 깍지야 그 저독성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 거 사다가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거 네. 이렇게 한바디 이렇게 뿌리는 아이들은 위에만 뿌려줄 뿐이지 이게 밑에까지 잘 안 돼요.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네. 그 저희는 이제 농약사에서 파는 그런 농약은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꼭 농약사 가셔서 사셔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면을 약하게 타셔갖고요. 약을 조금 연하게 타세요. 특히 뿌리 활착이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뿌리 활착이 다 되고 여름에 깍지 때문에 고생을 시켰던 아이는 그렇게 저면 한번 시들시들 한 다음에 저면을 한번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마 그 밑에 알 낳고 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없어져서 기분 좋았는데. 저것이 또 알 난다고 또 그 소리 나는 할까봐. 근데요. 안심하지 말란 소리예요. 네. 깍지가 한번 생겼던 애들은 다 뽑으셔가지고서 그 아이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화분까지 소독해서 식재를 하지 않은 이상, 흙까지 다 바꾸지 않은 이상은 안심하시면 안 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꼭 한 번쯤은 저면이 꼭 아니어도 줄줄 약이 흐르게끔 주시라는 소리예요. 이 맵이나도 이뻐요. 이 맵이나는 이렇게 옆으로 새꾸가 많이 나오는 아이니까 약간 이 깊이감이 얕은 화분에다가 넓게 해도 괜찮아요. 넓게. 환경이 되시는 분들. 네네. 근데 맵이나도 웃자랑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햇빛이 한 6, 7시간 안 비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좀 작은 분에 심으셔야겠다, 그런 분들은. 그런 네. 단점이 또 있어요. 웃자람이 조금 심한 아이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고 뭐야 나 저거 샀는데 사지 말라 소리야. 그건 아니고요. 네네. 조금 작게 키우세요. 좁은 화분에. 네. 환경에 따라서 화분 네네네. 선택을 하셔가지고 키우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님? 네네네. 왜냐하면 네. 웃자람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어우 예쁘다. 라임이랑 너무 화분이랑 잘 어울려요. 그쵸 예쁘지요. 너무 얘도 예쁘네요. 나이 끝내주는 아이죠. 네. 에뜨리얼은 와사비 같네요. 아유 아주 초록해가지고 네 표현감이 네. 자 와사비 같으면 또 우리 맵이나 네. 너무 예쁘지요. 저 이런 아이 좋아합니다. 자 에뜨리얼 와사비. 자 요렇게 예쁘지요. 너무 예뻐요 사장님. 네.
밑조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아이는 뿌리 끊었기 때문에 열흘 있다 줄 거고요. 에드리얼도, 이 아이도 빵빵하니까 얘도 열흘 정도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입장이 얇아요. 네네. 두 아이 다. 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티 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